힘들 때 힘내라는 말이 정말 힘이 될까? 내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 아니면 이해 못할 거라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느낄 거라고 힘이 들수록 자꾸 움츠리게 되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시작한 2020년, 1억이라는 빚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쇼핑몰로, 블로그로 여러 가지 도전하며 수익화를 하고, 그 수익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썼죠. 물론 신랑도 잔업이란 잔업은 모두 다 하며 추가 수당을 받아왔죠.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원망? 빚이 없고 이 돈을 모았다면 지금쯤은 집 대출 다 갚고 더 넓은 집에 이사 갈수 있지 않을까? 이미 눈앞에 사라진 돈, 아니 보지도 못한 돈을 당장에 갚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을 열심히 달려온 지금, 저는 1억을 다 갚았을까요? 60% 정도 갚았고 이제 끝이 보인다고 좋아했는데, 여차저차 잘해보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또 되지 않아 다시 1억의 빚이 쌓이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하고 내 노력에 대한 보상,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슬펐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아프고 싶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끌려다녔죠. 다시 빚이 쌓이기 시작한 건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7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빚이 쌓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무기력했어요. 현재 약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고 아이들이 있기에 지금의 번아웃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극복한 저를 보면서 혹시 저보다 더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해보세요. 슬프고 죽고 싶은 감정,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은 그 감정이 든다면 내가 왜 그러한 감정이 드는지를 꼭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슬픈지에 대해서 좀더 스스로를 알게 되고요. 그 감정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슬픈지를 알게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감정에 휩쓸리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성비 효율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에 슬퍼하는 시간보다 내가 발전하고 생산적인 걸할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산적인 걸 하되 그 근본을 해결하려면요. 돈으로 힘이 든건돈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 내면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이상 다시 같은 일이 지금처럼 반복되어요. 이 감정이란 건 내가 힘들고 슬픈 마음, 다른 이에게 말하면서 조금은 풀리기도 하지만 이게 에너지라서 내가 풀리는 이유가 어찌 보면 상대에게 그 감정이 전이 되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다시 빚이 생긴 시점에서 더 이상 지인들에게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며 풀려버릴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내 내면 무엇이 문제길래 이토록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 반복된 사건을 또 겪음에도 힘이 들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평소 마음 공부 채널로 보고 있던 유튜버에게 용기 내어 장문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사정을 들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의 상황은 말몇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호포노포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감사 만 번씩 100일만 해보세요. 마음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잘 다잡고 나아가면 모든 현실은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겨내지 마시고 마음의 방향만 바꿔보세요. 결국 내 현실에 힘이 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이지 절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빚이 생기든 내 안에 결핍이 없다면 절대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바꿀 건 외부에 없고 내부에 모두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풍요와 행복, 그리고 사랑에 집중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눅눅듯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실 거예요. 아주 강력한 상승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니 이 물결과 함께 나아가시며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마음으로 가슴 깊이 응원하고 있을 테니 나중에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한참을 읽고 또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다시 그분의 유튜브를 찾아보며 호호포노포노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호호포노포노 이야기를 들으며 왜 이것부터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제 마음이 훨씬 편하고 금전적으로도 당장 필요한 시기에 맞춰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온다거나 작지만 일거리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처음엔 죽지 않을 만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갚을 능력을 주더군요. 지인에게 말하기보다 오로지 나를 지지해주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준 유튜버에게 말하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갚아야 할 빚도 많죠. 하지만 지금 같은 감정과 기분이라면 충분히 내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이 올라오지만 그럴 때마다 또 외쳤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호호포노포노는 나의 내면을 정화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과거, 내 기억 속 모든 사건들이 얽히고 얽혀서 지금의 내 잠재의식을 만들었고 생각을 만든 거잖아요. 이 부정적인 관념부터 벗어나려면 나의 내면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일을 호호포노포노하고 매일 하루씩 계획을 세워 그 계획만을 실천해 나갔죠. 일주일치 목표한 거, 한 달치, 1년치보다 차라리 1일 계획을 매일 세워보세요. 성취도도 높아지고 나를 번아웃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꺼내준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매일 정화하며 매일 계획한 것을 해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면 우리 함께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